요 근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보면서 기초가 단단해야 성도 개개인도 튼튼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교리도 있고 이론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초, 그 기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잘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이제 50절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 그냥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그 몇 가지 관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병 고치시는 분, 마귀를 내쫓는 분,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분. 말 그대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분, 그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7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는 어떤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가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요거 한 장 넘어가서 8장 26절에서 39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그 도리를 자꾸 이러한 이적과 기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대로 메시아로서의 기적과 표적을 보이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병 고치고 마귀 쫓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초점을 두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여러분 헛다리 아시죠? 뭔가 이렇게 해서 의지를 하려고 갖다 댔는데 그게 쫙 무너지면 그러면 사람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완전히 병신이 되거나 이렇게 다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은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 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명예를 얻지 못하거나 지식을 많이 얻거나 지식을 많이 얻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적인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토지가 많은 소산을 내고 내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러한 땅의 축복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을 가서 보시면 단 한 번도 부자 되는 거, 병 고치는 거, 마귀 쫓는 거 이런 거 축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 교회의 신비를 가장 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대변한 그와 같은 글이 에베소서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주었던 교회의 그 신비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해석을 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데가 에베소서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그 내용을 가장 잘 적어놓은 데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주셨지 이 세상에 있는 그와 같은 복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남묘호랑기하고 우리 믿는 기독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의 특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부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에 속하는 것이 그게 참된 기독교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먼저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지금 다른 데 두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찾아내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건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메시아의 그 표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유일한 일은 죄인을 찾아내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지옥 불속으로 향하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그 이유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읽었는데 36절부터 50절 바로 전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 36절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침례자 요한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친절을 베푸는 그런 대목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상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많은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다들 창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했거든요. 그 많은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대목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 니고데모와 비슷한 어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다른 모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침례자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커다란 대언자다 이러한 그 소식이 들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무언가를 좀 베풀면은 그러면 이분께서 내게 무언가를 좀 베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지금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피상적으로 알아요? 마귀를 내쫓는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지금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봤다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큰 대언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유대 땅에 오셔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분에 대한 명성을 듣고 한번 내가 모셔서 점심 식사라도 하면 무언가 내게 은혜를 끼쳐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명예나 아니면 무언가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뭐가 귀신을 내쫓았다 우리 개역성경 있는처럼 누가 복을 많이 받았다 100만원 갖다 냈더니 1000만원 복이 생겼다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얘기 듣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시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큰 교회에 다 가거든요. 찍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이용하고 또 그래도 세상 살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성경 지식은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조금 알아야 내가 문화인으로 좀 교양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지식의 한 방편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명예의 한 방편으로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장로님 하고 또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명예가 참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아니면 문화적인 지식적인 명예적인 그런 어떤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이 시몬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연회를 크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연회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37절, 38절 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어떤 여인이 그 도시에서 잘 알려져 있는 아주 불순한 것 같은 일을 한 아마 창녀와 같이 몸을 팔거나 한 그와 같은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 갑자기 연회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이런 연회가 열리거나 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랍 사람들 여기 얼굴 다 가리듯이 옛날에 구약시대 얼굴 가리고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아직도 지금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셨지만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 다 가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연회 같은데 여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여기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 아마 랍비와 같은 그와 같은 어떤 가르치는 그런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그 연회장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한 죄인인 여자가 등장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7절에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죄인이 어떤 자인가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약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와 같은 향유를 담은 알라베스터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지금 붓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일꾼이 1년에 가서 일할 때 얻는 그러한 봉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그와 같은 돈이에요. 그러한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서 보시면 그분의 뒤에서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분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서 눈물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눈물을 잔뜩 흘리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걸레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이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죠, 깨끗이 닦아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붓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이 광야길도 많고 그래서 제일 지저분한 데가 발입니다. 발. 그래서 발을 닦아야 돼요. 어느 집에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이렇게 물을 줘갖고 그래서 발을 닦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도 씻지 못한 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발이 예수님 발이니까 깨끗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발도 저와 여러분 발처럼 샌들 신고 여기 모래 같은데 이런 광야 이런 길 다니면 시꺼멓게 지금 먼지가 덮여 있어서 그래서 아주 지저분한 발이에요. 여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리고 지금 향유를 붓는 엄청난 이와 같은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극도의 사랑의 표시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여기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사랑한 그와 같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발에 그냥 먼지가 가득 덮여 있는데 거기다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걸 닦고 그리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선 거기다가 향유를 부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주 극적인 그러한 그 사랑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이 이 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단은 여자는 연회장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 여자 중에서도 극도로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 여인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글쎄 자기가 초대한 그 손님에게 자기 식으로 생각하면 무례한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고 뭐 향유를 붓고 발에다가 막 입맞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주 창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맞을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라 그러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알지 못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시몬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저 여자는 죄인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면 아 저 여자가 저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저 여자는 저렇게 더럽다는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일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몬은 눈이 멀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눈이 먼 상태예요. 자기 존재도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저 여인의 존재도 지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종교의식에 갇혀갖고 그래갖고 나는 의인이고 저 여자는 죄인이고, 그렇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저 형제는 아직 술 담배 먹어, 저건 아주 극도의 죄인이고 나는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하니까 나는 의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영적으로 눈이 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가서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완전히 가려놓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냐 하면 육신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죄는 없을지 몰라도 영적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냐?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만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영적인 죄악이 이런 육신적인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죄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게 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랍비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빚을 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을 갚을 것이 없어서 그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죄인이 뭐고 얼마만큼 죄를 지어야 죄인인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5데나리온 빚을 졌든지 50데나리온 빚을 졌든지 500데나리온 빚을 졌든지 빚을 지면 죄인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냐 적으냐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만큼 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죄를 인지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죄인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 이만큼 죄를 짓고 어떤 사람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이건 더 큰 지옥에 가고 이건 조그만 지옥에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몬과 같은 그 바리새인은 육적으로 보면 죄 지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믿기가 어려우냐 하면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시면 다 어떤 간증이에요?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가 요만큼인데 저 사람 죄가 이만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요만큼 있든지 이만큼 있든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 신분이 지금 중요한 거다. 그걸 깨닫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죄인은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피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강도질을 안 했어도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육체적인 그러한 사망을 다 이룰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죄들은 다 육신적인 죄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죄지만 이 바리새인의 죄는 알려지지 않은 죄고 그렇죠? 영적인 죄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술, 담배 먹는 게 그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 중에 가장 질이 낮은 죄예요. 질이 죄도 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 어떤 사람이 청바지 입고 오면, 야, 이거 뭔가 좀 아직, 예? 기회가 많이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요.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옷을 어떻게 입고 나왔냐.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입고 나왔느냐. 머리가 기냐, 짧으냐. 술을 먹냐, 안 먹냐. 이거 큰 문제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싫습니다. 그런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건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는 그 죄,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예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얘기할게요. 사람이 왜 지옥에 갑니까? 죄 때문에 가요? 죄 때문에 가요?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5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있고 50 빚진 사람도 있고 5천 빚진 사람도 있어요. 이거 죄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옥 가는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아예 태생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앉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지옥에 가느냐?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방편을 그 구원의 도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전갈하고 개구리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갈이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쪽에 물이 나왔어요. 그 전갈은 물을 지날 수가 없으니까 가만 보니까 그 옆에 개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길 건너야 될 텐데 내가 등 뒤에 좀 타고 그리고 좀 건널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아니 탔다가 너가 나를 쏘면은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다 죽게 되는데 그거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도 여기 빠져서 죽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등 뒤에 타고 가다가 너를 쏘겠냐. 그럼 나도 죽고 너도 죽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태웠습니다, 등 뒤에. 전갈을 등 뒤에 태우고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어떻게 전갈이 침을 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고 안 쏜다 그랬는데 왜 쏘냐 그러니까 이게 내 본성이야. 전갈은 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뭘 지옥이 뭐 어떤 일이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방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42절 가서 보세요. 어떨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래? 42절 처음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잘 보세요. 어떨 때 용서가 이루어져요? 어떨 때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전혀 갚을 것이 없을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용서가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잘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내가 1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습니다 하면 용서가 안 이루어져요. 내가 10데나리온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나는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은 어떻게 용서했다 그래요? 너그럽게 용서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초점이 뭐냐 하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학식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하려고 하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빚을 많이 졌든지 빚을 적게 졌든지 상관이 없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내 행위와 상관없이 50데나리온 빚을 졌든지 5000데나리온 빚을 졌든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아까워하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시몬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둘 다 용서를 받았다. 너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그 빚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몬이 이건 뭐 생각해보나 마나잖아요. 예,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구원 받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럽게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결과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적게 빚진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많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적게 봉사하는지 제가 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헌금하시오, 교회 와서 봉사하시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시몬과 같이 빚진 게 거의 없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랍비를 한번 초청하면 그 사람이 내게 복을 주겠거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초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고 기름도 붓지 않고 그저 뭔가 뭐 내가 했습니다 하는 거 그거 하나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 교회에서도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내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낸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나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해도 좋고 다른 사람이 해도 좋고 내가 만든 게 더 맛있어도 좋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게 더 맛있어도 좋고 다른 사람이 A라고 하는데 놀러 가도 좋고 B라고 하는데 가자고 해도 좋고 내게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빼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자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용서받은 게 적은 사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용서받은 게 많은 그런 사람은 불평불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척도 헌금을 많이 하는 적게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예요. 어느 만큼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것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지경에 이르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제가 간구하고 있어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주장하지 말고 많이 용서받았으면 예수님만 얘기하면 돼. 예수님만. 내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었으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나 보다. 50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눈물 흘려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향유 갖다 부으니까 이루어집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헌금 많이 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니죠. 뭐가 구원을 이룬다 그래요?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는 누구의 믿음이?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행위가 나왔다. 그 얘기요.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왔다. 그 얘기요. 어떻게 해요?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극도의 사랑의 표시를 지금 하는 대목이 여기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은혜는 뭐냐? 희생이 있는 사랑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면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하셨어요.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은 그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우리 편에서는 거저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많은 희생이 있어야지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그러한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을까요?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죄가 없어집니다. 그럼 죄가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가서 설득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하고 설득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꾸 나와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없어지냐? 가서 한번 보세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48절 하시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까 죄들이 용서가 되거든요. 잘 들으세요. 누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목사도 할 수 없고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죄들의 용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데는 죄들의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구원 경로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는 그 장면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냐? 50절 가서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50절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면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고 병 고치고 마귀 쫓는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뭐냐 하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안히 세상 속으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줄 수 없는 거 두 가지를 들어라 얘기하면 평안과 기쁨은 마귀가 못 줘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해서 평안과 기쁨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평안과 기쁨을 동시에 은혜와의 선물로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미래를 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그 예수님 그건 과거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과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놓고 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다름질쳐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1830년에 조지 윌슨이라고 한 사람이 이 강도질을 했습니다. 강도질을 했는데 어떤 강도질을 했냐면 우편물을 싣고 가는 그와 같은 그 마차를 습격해갖고 그래서 이 모든 우편물을 다 불태워가는 어떤 그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래서 사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앤드루 잭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이런 그 사건 이야기를 듣고 사형은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내가 사면해주겠다 해서 대통령이 사면장을 기록해서 가져다 줬어요. 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저는 싫습니다. 저는 사면받기가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지금 사면장을 다 줘서 조지 윌슨은 사형시키지 말고 풀어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싫습니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 중에 사면받았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1830년도에는 사형수가 사면받기가 싫다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국자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도 무슨 답안이 없으니까 대법원장에게 일임합시다. 그래서 대법원장인 마샬이라고 한 사람에게 일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샬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장, 대통령이 준 사면장은 종이에 지나지 않으며 이 사면장의 가치는 사면받을 사람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면을 거부하면 사면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지 윌슨은 사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법원장이 판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든지 우리 예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180도 돌이켜서 내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내어 번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용이 될 때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순식간에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는 것은 병고치고 부자되고 명예를 믿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갈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해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잘 들으세요. 많이
많이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구원받은 상태인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은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얼마만큼 비례하고 있는가? 이번 주 내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